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. 예, 제가 이게 31주년이 됩니다, 그렇죠. 금년이. 예. 무참하게 그 공권력이 침해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까운 그 젊은 뭐 의정이나 젊은 순경이나 그 7명이 동의대 사태에 그 진압차 갔다가 불타 죽고,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. 네.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에게 많이 제가 이런 이날이 오면은 꼭좀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해보랬는데도 예. 아무 반응이 없고, 그래서 제가 네.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와서 아, 꼭 그러시구나. 이날은 잊지 않습니다. 또 네. 저희 아버님도 옛그 경찰관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한 아버님 그 생각이 나서 예. 이 사명감 속에서 그 불화마 속에서 죽은 우리 원혼들 영혼들을 이 자그마한 그냥 위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. 예, 저도 그 당시 이제 KBS 기자였는데, 당직 기자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KBS 아침 뉴스에 제가 특종을 해가지고 특종상도 받고 그랬는데, 지금도 상당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. 요즘 그 사태와 비교해서 경찰들의 여러 가지 뭐, 할 일이랄까요? 그런 게 조금 많이 미진한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제가 이 오거돈 전그 부산시장께서 성추행을 한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지난 24일날 고발을 하고, 여기에 바로 27일날 이게 제가 출두했습니다. 예. 소환 통보를 받고, 네. 지금은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뭐 고발이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고, 완전히 서비스맨 정신이 조금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. 아, 경찰들이. 예전에는 뭐좀뭐 경찰 간사만 가면 좀 더럽기도 하고 예, 그렇죠. 일반인들이 했는데, 지금은 아주 뭐 편하게, 그리고 또 거부할 수 있으면 뭐 얘기를 안 해도 된다든지, 자세한 것 때문에 옛날하고 이 경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. 또옛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갑질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고발을 했다. 나중에 뭐 결국 1만여 명이 되는 부산 경찰관들이 사기를 저하시킬 것 같아서 시위해 준 적도 있습니다. 어떻든 점점 갈수록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, 아직 그래도 미진한 점은 있겠죠. 점차 고쳐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그 보면 그 최동문 그 경위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, 그분 그 아들이 경찰로 특채가 됐었거든요. 지금 그 그때 순국한 분들이 한 7분 되는데, 그분들의 뭐 가족이라든지, 그리고 남은 그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떤 그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래서 제가 그 유족들이 그 아픔이야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우지 않겠죠.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가 이분들이 아드님, 뭐 조카, 뭐 어떻든 집안 젊은 분이 그 명복을 제가 상가 빌면서,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편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동의대 뭐 관련 학생들을 변호해줬다는 변호했죠. 그런 뭐 얘기를 들어갖고, 이거는 대통령께서 웬만한 행사는 뭐 총선 전에 다들 뭐 참석하더라고요. 부산 거제도 왔었고, 이런 동의대 사태 같은 행사에는 왜 대통령이 직접 안 내려오는지, 또 국가 뭐 통수권자, 또 경찰의 총뭐 총장이 있지만 더위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동의대 사건을 변호해줬던 그런 좀 자기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부분이 있더라도, 뭐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내년 32주기에는 내려오셔서 이 내년 코로나 19가 내년에 가셔갖고 추모 행사를 할 겁니다. 항상 여기서 했습니다. 이번에 대전 뭐 군입 현충원에서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 원혼들을 챙겨주시길 나는 국민이 소리로 대변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네, 감사합니다.